한 여학생이 너무 고요하게 앉아있어서 계속 너무 때리지 마자고 결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야단치지 마요 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 연습장이 이렇게 펼쳐진 걸 봤어. 그 거기에 만화가 기가 막히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을 주고 너 여기다 교과서에 나온 만화 그려봐. 근데 그 다음날은 그려요. 15개. 너무 기가 막혀. 아니 왜 이렇게 잘 그려. 그래서 여기다 10파인트를 지워가지고 애들을 나눠줬어요. 14년. 애들 그 반 애들 다 나는데 놀라운 게 제가 풀어봐라 이거 아니거든요. 받자마자 애들이 이걸 이걸 찾아서 다 써요. 그날 저는 세세하게 아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들도 있다. 눈이 열리는 일이 심각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5번 수화나 10번 수화 있을지 빼고 그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려라고 해서 선생님 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치? 어떤 애는 저 이모티콘이에요. 어떤 애는 저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중에 휴대폰이 나왔잖아요. 어떤 수준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어를 표현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게 디카를 찍어서네. 그 다음에 애들이 적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더니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제가 권장을 한 거지만 그 일 이후로는 애들 스스로 다 진학거든요. 제가 제안한 게 애들 스스로 숙제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숙제가 가능하냐. 저는 애들한테 교과서를 분양을 했죠. 기말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이 기말고사 범위를 분야학습 영어책 좀 기말고사인지 한 3단원이나 2사 중간은 좀 많았잖아요. 이렇게 이거 분야학습 요거 강씨 요거 김씨 요거 나씨 요거 뭐 흑동씨 번호순으로 한쪽씩으로 한쪽이나 기말고사 분야를 나눠주고 요건 누가 요건 누가 그리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걸 무엇이든지 해서 내라. 카페가 지금 없으시면 좀 실물로 내라고 해야지. 종이접기 잘하는 사람은 종이접기로 단어를 표현해. 저기 보시면 이 종이접기 있죠? 얘는 얘는 이 당시에 종이접기 지도사 2급이 됐어요. 당시에. 그래서 얘는 종이접기 지도사 1급이 되기 위해서 그 장례식만 종이접기 지도사 했어요. 이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창작. 어디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신분을 바꿔줬죠. 이렇게. 그냥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뒷면에 가르친다는 교만을 버려라는 말하고 이 말이에요. 뭘 이걸 뭘 하세요? 이네들 표현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제대로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는 데들이 있다니.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오래 좀 설명하면 애가 분노에 차 점점 더. 그런 애들은 몸을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거. 여기 복도에 계시는데 스크래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최하위 학습자들이 손끝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영악이. 영아기의 촉각이 발달해 그걸 좋아하는 건데 아직도 이 속 연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살펴주십시오.
이거 같이 볼까요? 그러면 이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연말에 와서 새로 수평 수행평가 기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저기 그 추천서 보셨겠지만 저 내용을 점수화하지 않아도 생활기록부에 넣어줄 수 있죠. 어디다 넣어줄 수 있습니까? 세특에다 넣어줄 수 있어요. 세특이 몇 자예요? 500자. 그러니까 지금 애들한테 이렇게 좀 사진 찍은 거를 예시로 보여주시고 얘들아 어떤 학기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한다더라. 너희들도 한번 해볼래? 너 재미있을 것 같아. 어제 연습하는데 이러면 너희들이 참 결과 나왔고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고 2주일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2주. 주말을 두 번 깨. 두 번 껴서 카페가 있으시면 카페 오기라고 하고 아니면 종이로 내기하고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주냐? 마감 날짜까지 내면 다 만점이야. 아니면 다 마감 날짜까지만 내면 생활기록에 적어준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없이. 그럼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점수에 반영하는 걸 고려해 보시고 저는 그냥 마감까지 내면 만점. 그럼 점수 비중이 높을 필요도 없어요. 저 큰 그림 보셨죠? 이게 수행평가 5점짜리였거든요. 이게 5점짜리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5점인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재미있고 친구한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그런 경우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EXTIMCTIOM Extinction 그래서 멸종이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이게 절대 무기력하지 않아요. 꿍꿍이 하고 있는 거야. 체력 비추가. 제가 딴짓 이런 짓 하고. 이렇게. 자, 빨간 글씨, 학습자들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기. 네. 학습자들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학습자들은 자신을 선호하는 학습이고, 학습자들의 최고의 인물을 전 이거 하냐면 혁신이 일어나요. 제가 올해 그 하반 수업을 한그 선생님 그 레이스트라서 보시면 성적 비교 기능 중에 지필판과 성적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죠? 성적 올라간 거 플러스 1 그러면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 딱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천호중에서 올해 2학기 때 기말고사 엄청 어려웠던데 그 올라가는 애가 18명밖에 안 돼요. 저기 2학년 진짜 198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18명만 1점 이상 올라가서 그 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뜻이죠. 근데 그 중에 18명 중에 17명이 하반이에요. 네. 지필 성적이 올라가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수행은 제가 점수 잘 주면 되니까. 근데 지필에서 17명이 하반 애들이 오려고. 근데 그게 싫다는 거냐? 이거예요. 애들에게 미잘한 척 해라. 그 기회를 줬더니 자신감을 줬어. 재미있게도 하고. 그리고, 제가 밤마다 여기 보니까 1인 2역을 주시면 좋은데 저는 아예 밤마다 음악 감상실이 있어요. 유튜브 음악 감상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애들 중에 아마 그 누룽 애들 중에 유튜버 되라는 게 혹시 유튜버 아니 유튜버 학생 중에 유튜버가 있어요. 누구 중에? 이름 뭐지? 아주 유명한 김승민 토이 몬스터 김승민. 애들 중에는 없어요. 요즘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유튜브 그 제작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재생목록을 만들어라. 신청목록 계속 받도록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게 수준별로 되게 일반화에 대한 합반은 틀나는 대로 틀어줘요. 학습지할 때도 틀어주고 작품 활동할 때도 틀어주고
학교를 집보다 편안하게 생각한다. 제 목표. 이 물에서 저기 얼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 탈포가 있는 데 진화를 해갖고요. 여학생들은 이 여학생들 자체가 이런 만화 그리는 게 취미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가장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강의 꿈이라는 게 있어요. 상담을 나눠서 이듯이 부끄러져 걸려 하셨는데 그런 거를 강의 꿈 이런 거를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림을 표현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림을 단단히 기억해요. 강의 꿈이란 말 어려워서 기억을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려보면 여자애들이 이걸 잘하는 거죠. 한국 학생은 유별난 시각학습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애들이 시각이 다릅니다. 그 제가 올해 애들이 이 성적이 그 하반 애들이 성적이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뭔가 만화를 잘 그리는 남자, 여자애들이 특히 만화를 잘 그려서 원래는 한약 향상반인데 이 말을 빼버리고 학습자를 제작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얘네들한테 각별히 부탁을 해서 이거는 뭐, 이게 비교급 수업할 때인데 얘는 얘만큼 빠르지 못해. 이걸 이렇게 만화를 표현해. 슈퍼스타라고. 게다가 이제 남자애들한테는 이런 거 애들이 저는 막 나중에 연구하고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할 시간이 없냐네요. 강연도 모자도 씌워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저는 휴대폰으로 저는 삼각대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다 수업을 찍어.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애들이 휴대폰 받으면 집에 가서 전부 누가 뭐 했냐 이렇게 페북스타를 만들어버려. 그리고 저기 잘 때 자녀들 깨우는 거. 자녀들 깨우는 거. 귀에다 두고 애들이 어이없게도 눈 뜨기 전에 웃기 시작해. 네, 뽀느님이 애들에게 계신지. 학교 와서 특히 학교를 나오게 만들어야 돼. 예, 좋냐? 또 이 남자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좀 다른데 퀴즈넷.com이라는 게 아주 재미난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젊은 선생님은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카드 맞추기라는 게 재밌어요. 이게 한글도 지원이 돼요. 소리도 나. 보시면 이게 애들 작품입니다. 애들이 이 문장을 영어로 한 겁니다. 소리도 이거 영어로 하고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접하면 그냥 해주고요. 그리고 요거 남자애들이 제일 미치는 거 게임에 미친 아이들 게임 시작은 누른가 그러면 이거를 링크를 해요. 그들은 믿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은 왔다 선도하는 것은 영국에서 이런다. 와 그럼 12.9초는 3등이다. 그럼 남자들은 여기에 미쳐버려. 남자들은 승부근거리. 사냥꾼 기질 승부근거리 남자들이 호드. 이 녀석들은 나와서 이
게임하면서 동물을 이렇게 퀴즈를 했다 합니다. 그거는 한번 지금 학기 중에 시작하게 보시면 겨울방학 때 저는 유료로 가입하는 사이트가 거의 없는데 요거는 학생들이 그림 만화를 유료만 학생들이 그림 만화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료로 가입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내면 포함되고 할 수 있어서 학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3위를 차지했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이거를 점수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보상을 주는데 보리건빵으로 보상을 해줘요. 보리건빵이라고 큰 마트에 가시면 세대봉지 1,000원이야.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이 줘도 여기 애들 인원도 적어서 아무리 많이 줘도 뭐 몇 봉지 정도 한 달에 쓰실 것 같은데 여기 뭐 15초 이내에 가면 초당 한 개씩 건빵을 이렇게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런 애들이 남자애들 먹는 거에서도 성취감을 느끼고 도전은 피지됐다 보면 강추 하시면 좋겠다. 요건 파워포인트 받으셔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받으셨나요? 네, 여기 파워포인트. 여기를 눌러서 가시면, 이거는, 예. 요건, 애들이, 지금 1, 2, 3학년 중에 어느 학년이 전 제일 활발한가요? 2학년. 2학년? 아, 그러면 2학년에는